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5월 30일 날 30도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월 1, 2, 3에 30도가 넘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30도가 넘으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뒤로 자빠져서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적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개구리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간대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부터 1도씩 차근차근 올리면은 그게 10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적응이 된대요. 그래갖고 100도 되면 끌어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야, 지금. 더워지는데 굉장히 더워졌어. 근데 자꾸 적응을 해갖고 지금 뭐 5월 2, 3일에 33도가 넘어도 아무렇지도 않, 않고 살잖아요. 이미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30도가 넘는단 말이야.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6개월 동안에 30도가 넘는 거야, 6개월 동안에.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숭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나이가 45억살이에요. 45억살인데 굉장히 긴 나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45억살을 먹으면서 지구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다가 사라지고, 살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다섯 번의 대멸종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구에서 살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살것 같지만은, 지구 역사를 보면은, 공룡 같은 경우가 1억 9천만 년을 지구에서 살다가 사라집니다. 아주 사라져요. 우리 인간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45억 살에 인간이 왔다 간 거는 하루 24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지금 이한 300만 년 산다고 보면 2초 사는 거 2초 겨우 2초 사는데 그냥 막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막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이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사라집니다. 한 순간에 사라져요. 한 순간에 이 혜성이 충돌을 해갖고 한 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지금 지금 이이 순간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요. 여섯 번째 대멸종은 누가 시작한 거냐? 우리 인간이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우리 암이 만약에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간암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간 전체가 다 죽잖아요.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한데 간암 때문에 다른 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아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지구상에땅 나타나갖고 이게 암적인 존재가 돼 버렸어. 그래갖고 인간이 자꾸 여기저기를 파괴하기,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끝을 보이고 있어. 여러분들 미얀마 그 사이클론 보셨죠? 거의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요, 10만 명한 번에 한 번에 제가 그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100명, 200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번 치면 수백만 명이 죽을 슈퍼 태풍이 온다. 근데 이번에 사이클론은 초대형 어, 태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 태풍보다 한 등급 낮은 태풍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린 센 태풍을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음, 어제 그제 중국에서 지진 보셨죠? 어, 정말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산업혁명 이전에는 음, 이산화탄소가 250ppm이었어요. 250ppm이라는 건 뭐냐면 이 100만 개의 알갱이 중에 이, 지금 이게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100만 알갱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그런데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80 ppm까지 올라갔어요. 2006년을 기준으로 380 ppm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60만 년 동안 이 지구가 빙하기도 하고 간빙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춥기도 했는데 한 번도 300 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380ppm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멸망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몰라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우리 사는 건 60년, 70년밖에 안 돼. 45억 년 중에 한순간에 멸망했다 그러면 100년, 200년 동안 진행되는 순간이 한순간이거든.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80ppm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400ppm이 되면은 더 이상 날씨를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미 뭐 IPCC라든가 세계 뭐 기후 변화 협약이란 이런 여러 단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지구 기후는 우리의 날씨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1년에 2ppm씩 올라가는데 400ppm이 올라가려면 몇년 올라가면 돼요? 400ppm 되려면 10년이면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년. 그러니까 2016년이면은 완전히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면은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종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년 남았어요? 이제 8년. 이제 8년 남았죠? 어제, 그제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족 피정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2016년에는 이제 다 망하고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야 대학 입시 안 봐도 된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더 싫은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더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뭐냐면 태양빛 하나오을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두개 오면 두 개를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점점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5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8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빛 붙잡는 게몇 개가 늘은 거예요? 130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0ppm이 되면 15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점점점점 점점 더 지구에 가득하니까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왜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느냐? 250 ppm에서 380 ppm까지는 누가 올렸느냐?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 인구가 얼마냐면 7억 명이야. 그런데 아 이제 380 ppm에서 400 ppm이 될때 누가 올리느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네 나라가 보통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식한 말로 브릭스 4개국이라고 래요 그럼 브라질이 인구가 얼마냐? 여긴 7억인데 브라질이 1억 8천. 러시아가 얼마냐? 1억 6천. 인도가 얼마냐? 11억. 중국이 얼마냐? 13억. 그러니까 27억 명이 이제 석탄, 석유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날겠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지구는 점점점점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2016년이면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정말로? 안 남았죠? 이제 8년 남은 거, 8년. 그 아이가, 야, 대학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브라질이 석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 또 330억 배럴이 발견이 돼요. 지금. 그래갖고 거의 세계 2위, 3위를 브라질이 저기 뭐야, 다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석유가 굉장히 많고. 중국도 석유가 많아요. 인도만 석유가 좀 부족해요. 어쨌든 이네 나라가 태워 없애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점점 늘어나요. 이거 얼마나 뜨거우냐? 작년에 여러분들 북극이 캐나다 퀸즈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북극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5도 올라가는 데인데 몇도 올라가냐면 작년에 22도 올라갔어요. 22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극의 얼음이 녹음 막 녹을 것같아안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3분의 1이 녹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을 가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도로 해서 돌아서 갔는데 지금 북극으로 바로 유럽을 가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항로를 개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베리아의 얼음이 저기 뭐야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시베리아. 이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할게요. 시베리아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하면은 지구가 이렇죠, 동그라쳐.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이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 없는 게 아니에요. 북극이 뭐니까, 남극이 뭐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북극이 있기 때문에, 남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 이 지구는 하나도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북극과 남극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북극의 흰서원 남극의 흰서원은 태양빛을 어떻게 해주죠? 반사시켜줘요. 여러분들 여름에 흰옷 입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까만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덥죠? 똑같아요. 이 북극의 흰 눈과 남극의 흰 눈은 태양 빛을 반사시켜줘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구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 그래. 알아서 지구를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 녹아 없어졌어. 그래갖고 까만 땅이 나와. 남극도 자꾸 녹아 없어져 까만 땅이 나와. 그럼 태양열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완전히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녹아 없어져요. 다 녹아 없어져요. 근데 이 시베리아가 또 굉장히 넓은 흰설원이에요 근데 이 시베리아가 지금 녹아 갖고 어떻게 돼? 까만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투기 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면 제일 좋아요? 시베리아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초지로 바뀐대. 그래갖고 앞으로... 2030년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러시아가 된다는 거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쓸게 없이 뭐 강남, 강북 이런 데다 땅 투기하지 말고 헬레면 제대로 하세요. 좀 세게 어디다 해? 시베리아. 지금 러시아는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 예 오라고 우리나라 부로 와서 농사도지라 그러고. 예, 근데 문제는 시베리아의 신설원이 녹으면 어, 여기가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 그래. 그동안 얼어 갖고 여기 위에다가 집도 짓고 뭐 위에다가 건물도 많이 졌는데 지금 노가 없어져 갖고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 흰눈 밑에 뭐가 들어 있느냐? 동물 썩은 게 잔뜩 들어 있어요. 식물 썩은 게 나무 썩은 게 잔뜩 들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탄이라고 해요. 메탄. 근데 이산화탄소는 메탄을 하나 붙잡는데 메탄은 태양열을 20개 붙잡아요. 이 메탄이 얼마가 여기 저장되어 있느냐? 5천억 톤이 저장되어 있어요. 5천억 톤. 그러니까 이게 또막 올라오면은 이 저기 뭐야 작년에도 거기 이렇게 녹은 데다가 불을 이렇게 대니까 메탄이 여러분들 뭐야 소 방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불이 타더라고요. 그만큼 메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게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 올해 5월 3일 날 2일 날. 우리나라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33도 언제 올라가 봤어? 한여름,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요한달 동안 올라갔죠? 제가 이제 환경제 운동도 하고, 환경강의도 하고, 17년 전에 제가 환경 얘기하고 다닐 때, 6월 한 20일경에 30도 올라갔을 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5월 30일날, 30도가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월 1, 2, 3에 30도가 넘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30도가 넘는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뒤로 자빠져서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적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엔 개구리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간대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부터 1도씩 차근차근 올리면은 그게 10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적응이 된대요. 그래갖고 100도 되면 끌어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야, 지금. 더워지는데 굉장히 더워졌어. 근데 자꾸 적응을 해갖고 지금 뭐 5월 2, 3일에 33도가 넘어도 아무렇지도 않,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30도가 넘는단 말이야.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6개월 동안 30도가 넘는 거야. 6개월 동안을.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숭이 조금 있으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나나 이제 이제 열리면 어떻게 돼? 원숭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적도에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 북극과 남극은 우리하고 연관이 많다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적도가 문제예요. 적도가 어떤 문제냐? 적도에 가면 바다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 31도까지 올라가요. 31도면 목욕탕 온탕 온도예요. 목욕탕. 실질적으로 저는 적도에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다에 들어가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분 동안 바다 안에서 잊지를 못해요. 땀이 나서. 이렇게 물이 뜨끈뜨끈해요. 정말 로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탕에 가면은 이 수분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온탕에 가면은 막 목욕탕 가면 수분 막 이렇게 이 저기 뭐지? 그 거울에 막 예, 그렇죠? 막 끼죠? 수분이 막 끼죠? 그러니까 이 적도에서 3 0도니까 뭐가 많이 올라가냐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고 15도 선상에 우리는 37도에 살죠. 15도 선상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걸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걸 태풍이라 부르고 음,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강타한. 이 인도양에서 발생한 걸 사이클론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에.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똑같아요. 그 중에 위력이 제일 센게 뭐냐?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 안 오는 편이에요? 거의 안 오는 편이에요. 왜? 이 태풍이 발생하면 다 어디 가서 쏟아보여? 일본에 가서 다 쏟아보여. 일본이 우리 거다 막아줘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돼요. 일본 가라앉으면 안 돼요. 거기 있어 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다 마거죠? 필리핀하고 중국이 다막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 많이 오면 두 개, 어떤 애는 안 옵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굉장히 안 받는 나라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지진이 1년에 몇번 일어나요? 5천 번 일어나요. 5천 번.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네. 대한민국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이물 공짜로 먹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아무데도 없어요. 다사 먹어야 돼. 밥 먹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완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태풍도 안 오지, 지진도 없지, 물 공짜로 주지, 커피 공짜로 주지. 정말로 너무 너무 살기 좋은 나라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증기가 많이 생겨 갖고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태풍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주도 앞바다까지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태풍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 공급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는 거예요. 수증기 공급을 계속 많이 받아갖고 한번 비가 쏟, 비님이라고 비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laughs> 얼마나 이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은총 주시는 가장 좋은 표지가 뭐예요? 빛님의 비님. 빈님. 우리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어, 비 왔네 이런 글 하나도 없어요. 빛님 어, 밤새 오셨네 이랬지.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방져요. 아, 자고 일어나는데 바깥에 땅이 젖어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어, 비 왔네? 너무 건방진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빛님 오셨네. 감사하는 마음 지녀야 돼. 자 여기 이제 막 태풍이 올라옵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점점 많은 수분을 갖고 와요. 여러분들 2006년에 2006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물폭탄 터진 거 아시죠? 예, 그 진부, 이 봉평, 평창 이 뚝이 200개가 터졌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와서 한 1,500mm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주도에 거의 또 1,500mm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작년에 이 제가 살던 평창에 이틀에 한 번씩 150mm, 200mm, 150mm, 200mm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와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의 안 받아요. 요건 제가 둘째 시간 때 말씀을 왜 거의 안 받는 나라냐면은 저 나무 때문에 그래요 산에 나무가 저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이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1년에 5천 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30년 만에 녹화 사업을 완전히 끝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정권도 뭐 못한 일도 많지만, 은그 녹화사업 하나 성공해낸 건 대단하게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산을 봐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내가 이 둘째 시간 때왜 고마운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 갖고 이게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태풍이. 태, 태풍은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이렇게 있어요. 이 4등급으로 나눠요. 미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카트리나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4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거예요. 강타했는데도 순식간에 수천 명 도시 전체를 날려버렸죠. 근데 이제는 무슨 태풍이 오느냐?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오면요, 70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미얀마, 미얀마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해안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안선이 슈퍼 태풍은 오면은 한 번에 얼마나 밀고 오느냐 하면은 30m 파도 높이로 밀고 와요. 그럼 10층짜리 아파트는 다 덮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자연을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그 직접 지나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피시켜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태풍 오니까 피시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절대 안 무서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무서워해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마산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제대로 친 것도 아니고 스쳐서 지나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는데요. 이게 바다야. 저기서 막 태풍이 와. 그럼 도로가 있는데 여기 되게 이렇게 노래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태풍 온대는데 그날 저녁 지하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오메 파도가 들이닥쳐갖고, 노래방에 있던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절대 안 무서워요, 자연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laughs> 응.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하고 석탄 때문이에요. 그렇죠? 석유하고 석탄을 너무 많이 떼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석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 우리 자신이 산유국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석유 쓰는 걸 보면요. 내가 사유국인양 써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량이 100이면 은 OECD 국가는 72를 씁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일본은 35를 써요. 독일이 85, 미국이 75. 프랑스가 80일 우리나라 100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나는 겨울철에 제일 꼴베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제일 꼴베기 싫어요. 방에 보일러 떼 나가고 너무 더워 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반팔 입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요. 겨울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옷 입고 담요 다 덮고 있어요. 온도 안 올립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독일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독일은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를 받고 독일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에너지 절약이에요. 우린 절약해야 된다. 그래 갖고 이 독일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냐면 에너지 의 45%까지 절약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을 내가 보니까 못 차려. 독일은 차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시동 끄고 내립니다. 시동을 끄고 다 내리고 그냥 밀고 가요. 대화하면서. 석유 아낀다고. 근데 우리는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그 저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무슨 뭐 서해안고속도로 꽉 채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자동차가 1600만대가 있어요. 1600만도. 지금 중국이 얼마냐? 3천만 대밖에 없어요. 13억이 3천만 대를 쓰는데 4500만이 1600만 대를 써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비예요, 신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신비예요. 그다음에 밤에 나가 보면요. 서울에 내가 서울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밤에 밤강에 오면은요. 이건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요. 번쩍번쩍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면 밤이 깜깜해요. 다그 시간에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다 나와. 밤만 되면 다 나와갖고 그냥 그 밤새. 그리고 여러분들 그도시의그 유럽의 밤, 파리의 밤, 뭐 로마의 밤은 어두컴컴해요. 진짜로 어두컴컴해. 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당동 요새 강이 그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 사당동 거기 보면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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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낮인지 밤인지 이게 우리가 사유국인 줄 알고 산대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어떻게요 해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너무 뜨겁게 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이 제정신이 제정신 아니에요 이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쓸게 아니에요. 석유가 여러분들, 2000년에 겨우 얼마였냐? 1 8달러였어 18달러. 1배럴에. 1배럴이라고 그러면은 159리터야. 159리터로면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 그거 한 통이에요. 그게 18달러야. 작년 9월에 몇 달러였냐? 80달러야. 오늘 보니까 126달러예요. 우리나라는 140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4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석유하고 에너지만 얼마를 수입했느냐? 1,000억 달러를 했어요. 석유 단일 품목만.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다 해갖고 물건 만들어서 팔어 갖고 뭘로 다 날려버려? 석유 들어오는 걸다 날려버려.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30% 하면 3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 얼마? 석유만 천억 달러에 다른 에너지 뭐 LNG, LPG, 석탄까지 하면 1,40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견딜 것 같아? 이미 못 견디는 선에 들어섰어요. 왜냐면 물가가 4.5%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창에서 강의한다고 여기 강의 한번 나오면 기름값이 딱 10만원 들어가요. 10만원. 그래니 이제 강의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laughs> 네. 네. 평창에서 여기 10시까지 돼서 올라오려면 버스 없거든요. 아침에는. 그리고 우린 6시면 해 떨어지면 차안 다니거든. 평창은. 그러니 어떻게 강의를 나와. 예,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니까. 여러분들 중에 140달러 넘어 여기 반 이상은 다 절대 안 납니다. 반 이상은 또다 부도나요. 석유값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면 성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나 헌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성당 나갈 거 아니야.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성당을 나가? 그러니까 이 석유값 이거 떨어뜨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방법 못밖에 없어요. 절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 천지에 불다 켜놓고. 그냥 밤에 그냥 레온 사인 번쩍번쩍하고 먹긴 또 얼마나 먹어요. 내가 일본에 가갖고 일본에 가갖고 회 정식을 먹는데 회가 딱두천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두 천을 딱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올 줄 알고 난 이게 에퍼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하도 안 나오길래 가이드한테 야왜회 정식 시원데 안,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까 먹었지 않냐냐고. 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 횟집에 가면은 일단 가면 뭐가 나와요? 소라 나오지, 해삼 나오지, 멍게 나오지, 오징어 썰은 좀 내보내지. 거기다가 개불, 또 괜찮은 집은 저기 뭐예요? 전복까지. 회 나오기 전에 벌써 배불러. 그래 갖고 이제 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만한 접시에 가득 나옵니다. 가득. 그럼 그걸 또인 고통스럽지만 걸다 먹어. 아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뭐 나와요? 매운탕 또 나오잖아. 매운탕.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산다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층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보기엔 과하게 잘 먹어요. 국민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얼마가 나가냐면 17조 원이 음식 쓰레기로 나가요. 170억 달러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 이게 북한주민 30년 먹여 살릴 거를 1년에 음식 쓰레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주부시잖아요. 냉장고에 버리는 거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많죠. 또 내가 외식을 하러 나가 외식을 하러 나가면 어때요? 먹는 반찬보다. 안 먹는 반찬이 훨씬 많아요.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그렇다고 식량이 많으냐? 식량도 없고 그 식량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략했어요? 그래 누구나 다 석유로 알고 있어요. 석유 때문이에요. 텍사스에서는 일배럴을 뽑아내기 위해서 반정을 합니다. 뚫는 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배럴 뽑아내는데 17달러 들어가요. 근데 이라크에서는 1배럴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1달러 들어요. 가 1달러 비용이. 그러니까 이라크는 빨대만 꽂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납니다. 러시아는 어느 나라를 포기하지 않느냐? 체첸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첸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 50만이 사는데 그 나라 전체의 석유가 다 나요. 그러니까 막 테러 초등학교에도 몇백 명 죽이고 테러 했었잖아요. 몇년 전에. 그래도 러시아 눈도 껌떡하지 않아요. 왜? 석유가 있으니까. 이미 세계는 석유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유는 지금 126달러 심하게는 200달러까지 뛴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소갖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눈 자고 나면 소, 또 자고 나면 소 얘기하는데, 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 126달러 뛰는게 문제예요. 그래, 석유는 저 소는 안 먹으면 되지, 소는. 그리고 여러분들, 소 얘기 나왔으니까 소 얘기 좀 하면은 소고기 먹는 게요, 반 환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0개월 30개 되온소 먹잖아요. 소가 한번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거를 20개월이 소가 먹어. 그러면 그 소가 먹는 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소가 먹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먹으면 어때? 사람이 먹으면. 훨씬.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1인분을 먹으면은 20명 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 20명 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반환경적이야. 가능한 뭘 먹으면 좋아?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아? 야채, 채소 종류. 네. 이걸 많이 먹는 게 오히려 환경적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 간장 이런 거 하고, 밥, 현미밥 하고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자 석유가 이제 12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에너지를 펑펑 써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똑똑한 머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미 5년 동안 우리나라 배 수주를 다 끝냈어요. 자동차 잘 만듭니다. 차 제가 유럽에 가 갖고 뭐 다른 나라에 가 갖고 뭐 벤츠, 크라이슬러, 뭐 BMW 다 타봤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걔네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 그랜저만 못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그랜저가 유럽 차 선호도 1위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차 우리나라 차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차를 사요? 그거 한번 고장난 부속품 사기도 힘들되는데 우리 그냥 고장나면 제각제각 동네에서 다할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차잘 만들죠, 배잘 만들죠, 핸드폰 잘만 핸드폰 <laughs>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핸드폰 하나로 300억 달러를 수출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태리 이탈리아의 그그 포로노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 시저가 브루투노스 너마저도 하고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은 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구경을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수박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청년이 그래서 내가 수박을 먹으면서 어디서 왔냐고를 얘길해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어 네가 한국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우선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좋대요. 두 번째 자기는 이 한국 핸드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 수박 파러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카다로그를 꺼내는데 삼성 애니콜 카다로그를 꺼내는 거예요. 20만원서부터 60만원까지 쫙 갖고 있더라.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애니콜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눈이 뒤집어지죠. mp3 되지캠코도되지 되지, 카메라 되지 게임 되지 텔레비전 되지? <laughs> 여러분들, 유럽, 프랑스, 파리 아이들이 귀족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이에요. 그만큼 애들 착하지?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 대한민국 애들이라는 거. 이 미국 애들은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콜로라도에서 그랬죠. 날, 날 왕따를 시켜. 교실에다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다 싸주고 17명을 죽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왕따 당한 아이가 총을 갖고 와서 한 명씩 부르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난, 난, 나 하나 사라지면 되지 뭐. 이러고 옥상에 올라가고 혼자 뛰어내린단 말이야. 학원 밤 10시까지 가라고 하면 학원 가지. 왕따 당하면 혼자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애들 착하지. 물건 잘 만들지. 산에 나무 많지. 먹을 거 풍부하지. 국민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의탁하느냐? 의존하느냐?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16기가 돌아가요. 16기. 근데 지금 전력의 전기 이 전기의 4 0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 4월 26일 날 벌써 22년 전 얘기죠. 이, 이 소련이죠. 소련의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터졌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500만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그래요한번터진 반경 100km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어떻게 그 방사능을 처리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근데 아직도 끓고 있다 그래요. 10만 년 동안 끓는다 그래요. 10만 년 동안 방사능이 그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에 1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능 폐기물, 여러분핵 폐기물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이제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보니까. 핵폐기물을 쌓았는데 5단 6단으로 쌓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장고를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지금 전기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전기 쓰는 거예요. 그러고왜 앞으로 2015년에 26기가 더 돌아간대요. 총 26기가.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느냐? 그 원자력 발전소 IAEA 위원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때문이래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순간 출력이 올라가갖고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은 산업 시설이 얼마 전에 그랬죠? 산업 시설이 한번 수백억 수천억이 다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야? 에어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여름엔 좀 더우면은. 좀 이렇게 좀풍좀뭐 선풍기 좀 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유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 들이 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 풍력 발전기하고 태양광 발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이 좀 약합니다. 덴마크나 독일,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을 다 풍력으로 한대요. 그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게 구, 우리는 소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다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130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못 견딥니다. 지금 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석유값을 우리가 대처를 해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더큰 그 문제지 손은 아까 말씀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그거 내가 조금 더이 저기 뭐야 채소 더 먹고 이그 뭐라 그래요 이 그래서 베지타리언이라 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석유는 안쓸 수가 없잖아 우리 경제 직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했는데 제가 태양광을 우리 생태마을에 20kW, 풍력을 30kW 설치를 해놨어 50kW. 그런데 태양광은 잘 됩니다. 우리보다 태양이 우리는 한 1년에 220일 정도 햇빛이 내리쬐는데 독일은 150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의 프라이브로그라는 그 환경 도시를 가보니까 도시 전체 지붕에 태양광을 얹었어요. 그, 그 도시는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도시예요 아,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밤에 나가고 술 먹고 밤에 밤새 그 이렇게 막 네온사인 켜놓고 그 돈만 아껴도 어때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갈때 자연환경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밤 10시에 학원에 지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밤 10시에 술집에 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 열대로 밤 10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텔레비전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텔레비전 보면 전기세 나오고. 그래서 미래는 뭘로 가야 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걸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 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조금 더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 설치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조금만 의식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교황님이 그랬어요. 뭐라 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환경은 몇몇 환경 운동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누가 하는 거다. 모든, 모든 사 지구에서 사는 모든 한명한 한 명이 다 환경 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 같은 경우도 이 저기 막 드라큐라라고 그러잖아 드라큐라 전기 10%의 전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코드 꽂아 두면은 그런 코드 같은 거 빼두고 냉장고 꽉꽉 안 채우고. 네, 때마다 벼두고, 사서 막 하지 말고.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이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정말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37도, 38도에 사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으로 느낍니다. 어디 사람들이 절, 절박하게 늘려? 투발로라는 나라. 없어져 버려가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아홉 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두개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에 잠겨갖고. 이게 해수면이 높아져갖고. 그 다음, 벵골만이라고 이 방글라데시 앞에 이 굉장히 넓은 이 섬인데 반 이상이 잠겨버렸어요. 문선은 있는데 뭐가 없어? 땅문선이 있는데 다 어디에 잠겨버렸어? 바다에 다 잠겨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극지방, 북극, 남극, 적도는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다가 하느님이 홍수를 내리칠 때 노아 방주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데 정신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 정신 집중할 때는 환경, 지구 온난화. 그런 주부가 할 일이 뭐냐? 주부가 할 일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가정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주, 줄이는 역할을 이제는 정말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갈 때또 실천을 해나갈 때 2024년 4월 9일 기사를 보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이 된다고 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환경강의가 18년 전에 하신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대에도 들어맞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많이 만들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수년 전 옛날에 강의하신 영상이지만, 신부님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영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옛날 영상이라도 강의를 듣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면, 이것 또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나이가 45억 살이에요. 45억 살인데 굉장히 긴 나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45억 살을 먹으면서 지구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다가 사라지고 살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다섯 번의 대멸종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구에서 살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살것 같지만은 지구 역사를 보면 공룡 같은 경우가 1억 9천만 년을 지구에서 살다가 사라집니다. 아주 사라져요. 우리 인간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45억 살에 인간이 왔다 간 거는 하루 24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지금 이한 300만 년 산다고 보면 2초 사는 거, 2초. 겨우 2초 사는데 그냥 막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막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이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이 해성이 충돌을 해갖고 한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지금 지금 이이 순간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요. 여섯 번째 대멸종은 누가 시작한 거냐? 우리 인간이 시작한 거 인간이. 여러분들 우리 암이 만약에 간암이 걸렸다. 그럼 그 간암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간 전체가 다 죽잖아요.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한데 간암 때문에 다른 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아,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지구상에 딱 나타나갖고,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러나 인간이 자꾸 여기저기를 파괴하기,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끝을 보이고 있어. 요 여러분들, 미얀마 그 사이클론 보셨죠? 거의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 10만 명. 한 번에. 한 번에. 제가 그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100명, 200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번 치면은 수백만 명이 죽을 슈퍼 태풍이 온다. 근데 이번에 사이클론은 초 어, 대형 태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 태풍보다 한 등급 낮은 태풍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린 센 태풍을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음, 어제 그제 중국에서 지진 보셨죠? 어, 정말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산업 혁명 이전에는 이산화 탄소가 250ppm이었어요. 25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00만 개의 알갱이 중에 이 지금 이게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100만 알갱이 중에 이산화 탄소가 250개 있는 거예요. 산업 혁명 이전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80ppm까지 올라갔어요. 2006년을 기준으로 380ppm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60만 년 동안 이 지구가 빙하기도 오고 간빙기도 오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춥기도 했는데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380 ppm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멸망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몰라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우리 사는 건 60년, 70년밖에 안 돼. 45억 년 중에 한 순간에 멸망했다 그러면 100년, 200년 동안 진행되는 순간이 한 순간이거든.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380 ppm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400 ppm이 되면은 더 이상 날씨를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 요 이미 뭐 IPCC라든가 세계 뭐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이런 여러 단체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미 지구 기후는 우리의 날씨,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1년에 2 ppm씩 올라가는데 400 ppm이 올라가려면 몇년 올라가면 돼요? 400 ppm 되려면. 10년이면은 올라갈 거 아니야, 10년. 그러니까 2016년이면은 완전히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면은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종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년 남았어요? 이제 8년. 이제 8년 남았죠? 어제, 그제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족 피정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2016년에는 이제 다 망하고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야 대학 입시 안 봐도 된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더 싫은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더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뭐냐면 태양빛 하나오을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두개 오면 두 개를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산업 혁명 이전에는 25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8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빛 붙잡는 게몇 개가 늘은 거예요? 130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0ppm이 되면 15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점점 점점 더 지구에 가득하니까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왜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느냐? 250 ppm에서 380 ppm까지는 누가 올렸느냐?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 인구가 얼마냐면 7억 명이야. 그런데 아 이제 380 ppm에서 400 ppm이 될때 누가 올리느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네 나라가 보통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식한 말로 브릭스 4개국이라 그래요. 그럼 브라질이 인구가 얼마냐? 여긴 7억인데 브라질이 1억 8천. 러시아가 얼마냐? 1억 6천. 인도가 얼마냐? 11억. 중국이 얼마냐? 13억. 그러니까 27억 명이 이제 석탄, 석유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날겠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지구는 점점점점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2016년이면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정말로? 안 남았죠? 이제 8년 남은 거, 8년. 그 아이가, 야, 대학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브라질이 석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 또 330억 배럴이 발견이 돼요. 지금. 그래갖고 거의 세계 2위, 3위를 브라질이 저기 뭐야, 다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석유가 굉장히 많고. 중국도 석유가 많아요. 인도만 석유가 좀 부족해요. 어쨌든 이네 나라가 태워 없애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점점 늘어나요. 이 얼마나 뜨거우냐? 작년에 여러분들 북극이 캐나다 퀸즈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북극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면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5도 올라가는 데인데 몇도 올라가냐면 작년에 22도 올라갔어요. 22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얼음이 녹음, 막 녹을 것 같아요? 안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3분의 1이 녹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을 가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도로 해서 돌아서 갔는데 지금 북극으로 바로 유럽을 가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항로를 개척할 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베리아의 얼음이 농, 저기 뭐야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시베리아. 이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할게요. 시베리아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하면은 지구가 이렇죠, 동그랗죠.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이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북극이 뭐니까, 남극이 뭐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북극이 있기 때문에 남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 이 지구는 하나도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북극과 남극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북극의 흰서원 남극의 흰서원은 태양빛을 어떻게 해주죠? 반사시켜줘요. 여러분들 여름에 흰옷 입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까만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덥죠? 똑같아요. 이 북극의 흰 눈과 남극의 흰 눈은 태양 빛을 반사시켜줘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구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 그래. 알아서 지구를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 녹아 없어졌어. 그래갖고 까만 땅이 나와. 남극도 자꾸 녹아 없어요. 까만 땅이 나와. 그럼 태양열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완전히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녹아 없어져요. 다 녹아 없어져 근데 이 시베리아가 또 굉장히 넓은 흰설원이에요 근데 이 시베리아가 지금 녹아 갖고 어떻게 돼? 까만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투기 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면 제일 좋아요? 시베리아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초지로 바뀐대. 그래서 앞으로 2030년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러시아가 된다는 거,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뭐 강남, 강북 이런 데다 땅 투기하지 말고 헬렘은 제대로 하세요. 좀 세게. 어디다 해? 시베리아. 지금 러시아는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예, 오라고. 우리나라로 와서 농사도 지라고 그러고. 예, 근데 문제는 시베리아의 신설원이 녹으면 어, 여기가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래. 그동안 얼어 갖고 여기 위에다가 집도 짓고 뭐 위에다가 건물도 많이 졌는데 지금 녹아 없어져 갖고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 흰눈 밑에 뭐가 들어 있느냐? 동물 썩은 게 잔뜩 들어 있어요. 식물 썩은 게, 나무 썩은 게 잔뜩 들어 있는데 그걸 뭐라 그하냐면은 메탄이라고 해요. 메탄. 근데 이산화탄소는 메탄을 하나 붙잡는데 메탄은 태양열을 스무 개 붙잡아요. 이 메탄이 얼마가 여기 저장돼 있느냐? 5천 억 톤이 저장돼 있어요. 5천 억 톤. 그러니까 이게 또막 올라오면은 이 저기 뭐야 작년에도 거기 이렇게 녹은 데다가 불을 이렇게 대니까 메탄이 여러분들 뭐야 소 방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불이 타더라고요. 그만큼 메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거보다는 절망적인 게더 많은 거지. 여러분들 올해 5월 3일날, 2일날 우리나라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33도 언제 올라가봤어? 한 여름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요한달 동안 올라갔죠. 제가 이제 환경 제 운동도 하고 환경 강의도 하고 17년 전에 제가 환경 얘기하고 다닐 때 6월 한 20일 경에 30도 올라갔을 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5월 30일날 30도가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월 1, 2, 3에 30도가 넘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30도가 넘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뒤로 자빠져서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적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긴 기 개구리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간대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부터 1도씩 차근차근 올리면은 그게 10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적응이 된대요. 그래갖고 100도 되면 끌어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야, 지금. 더워지는데 굉장히 더워졌어. 근데 자꾸 적응을 해갖고 지금 뭐 5월 2, 3일에 33도가 넘어도 아무렇지도 않,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30도가 넘는단 말이야.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6개월 동안 30도가 넘는 거야, 6개월 동안은.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숭이 조금 있으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나나 이제, 이제 열리면 어떻게 돼? 원숭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적도에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 북극과 남극은 우리하고 연관이 많다는 얘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적도가 문제예요. 적도가 어떤 문제냐? 적도에 가면 바다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 31도까지 올라가요. 31도면 목욕탕 온탕 온도예요. 목욕탕. 실질적으로 저는 적도에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분 동안 바다 안에서 잊지를 못해요. 땀이 나서. 이렇게 물이 뜨끈뜨끈해요. 정말로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탕에 가면은 이 수분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온탕에 가면은 막 목욕탕 가면 수분 막 이렇게 이 저기 뭐지 그 거울에 막 예, 그렇죠? 막 끼죠? 수분이 막 끼죠? 그러니까 적도에서 3 0도니까 뭐가 많이 올라가냐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고 15도 선상에 우리는 37도에 살죠. 15도 선상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걸 허리케인이라 그러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걸 태풍이라 고그러고 음,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강타한. 인도양에서 발생한 걸 사이클론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에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똑같아요. 그중에 위력이 제일 센게 뭐냐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 안 오는 편이에요. 거의 안 오는 편이에요. 왜이 태풍이 발생하면 다 어디 가서 쏟아보여? 일본에 가서 다 쏟아보여. 일본이 우리 거다 막아줘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돼요. 일본 가라앉으면 안 돼요. 거기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다 막아줘? 필리핀하고 중국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 많이 오면 두 개, 어떤 애는 안 옵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굉장히 안 받는 나라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지진이 1년에 몇번 일어나요? 5천번 일어나요. 5천번.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네. 대한민국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이물 공짜로 먹고 더 달라 고 그러면 더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다사 먹어야 돼. 밥 먹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완전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태풍도 안 오지, 지진도 없지, 물 공짜로 주지, 커피 공짜로 주지. 정말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증기가 많이 생겨갖고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태풍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주도 앞바다까지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태풍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 공급을 어떻게요? 많이 받는 거예요. 수증기 공급을 계속 많이 받아갖고 한번 비가 쏟, 비님이라고 비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laughs> 어, 얼마나 이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은총 주시는 가장 좋은 표지가 뭐예요? 빛님이에요 빈님. 네. 우리,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어, 비 왔네? 이런 글 하나도 없어요. 어, 님 밤새 오셨네? 이랬지? 우린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방져요? 아, 자고 일어나는데 바깥에 땅이 젖어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어, 비 왔네? 너무 건방진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빛님 오셨네. 빛님 오셨네. 감사하는 마음 지녀야 돼. 자 여기 이제 막 태풍이 올라옵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점점 많은 수분을 갖고 와요. 여러분들 2006년에 2006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물폭탄 터진 거 아시죠? 예, 그 진부, 이 봉평, 평창 이 뚝이 200개가 터졌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와서 한 1,500mm 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주도에 거의 또 1,500mm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작년에 이 제가 살던 평창에 이틀에 한 번씩 150mm, 200mm, 150mm, 200mm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와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의 안 받아요. 요건 제가 둘째 시간 때 말씀을 왜 거의 안 받는 나라냐면은 저 나무 때문에 그래요 산에 나무가 저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이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이 1년에 5천 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30년 만에 녹화 사업을 완전히 끝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정권도 뭐 못한 일도 많지만은 그 녹화 사업 하나 성공해낸 건 대단하게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산을 봐도 굉장히 고마워야 해 돼. 내가 이 둘째 시간 때왜 고마운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갖고 이게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거 태풍이 태, 태풍은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이렇게 있어요. 이 4등급으로 나눠요. 미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카트리나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4등급으로서 떨어지면서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거예요. 강타했는데도 순식간에 수천 명 도시 전체를 날려버렸죠. 근데 이제는 무슨 태풍이 오느냐?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오면요, 70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미얀마, 미얀마의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해안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안선이. 이 슈퍼 태풍은 오면 한 번에 얼마나 밀고 오느냐 하면 30m 파도 높이로 밀고 와요. 그럼 10층짜리 아파트는 다 덮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자연을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그 직접 지나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피시켜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태풍 오니까 피시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절대 안 무서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무서워해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마산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제대로 친 것도 아니고 스쳐서 지나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는데요. 이게 바다야. 저기서 막 태풍이 와. 그럼 도로가 있는데 여기 되게 이렇게 노래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태풍 온다는데 지, 그날 저녁 지하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오메타 파도가 들이닥쳐갖고, 노래방에 있던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절대 안 무서워해, 자연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laughs> 응.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하고 석탄 때문이에요. 그렇죠? 석유하고 석탄을 너무 많이 떼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석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 우리 자신이 산유국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석유 쓰는 걸 보면요, 내가 사안유국인냥 써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량이 100이면은 OECD 국가는 72를 씁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일본은 35를 써요. 독일이 85, 미국이 75. 프랑스가 80일, 우리나라 100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나는 겨울철에 제일 꼴백이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제일 꼴백이 싫어요. 방에 보일러 떼 나갔고 너무 더워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반팔 입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 보면요 겨울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옷 입고 담요 다 덮고 있어요. 온도 안 올립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독일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독일은.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를 받고 독일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에너지 절약이에요. 우린 절약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독일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냐면 에너지의 45%까지 절약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신을 내가 보니까 못 차려. 독일은 차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시동 끄고 내립니다. 시동을 끄고 다 내리고 그냥 밀고 가요. 대화하면서. 석유 아낀다고. 근데 우리는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그 저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무슨 뭐 서해안고속도로 꽉 채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자동차가 1600만대가 있어요. 1 6 0만도 지금 중국이 얼마냐? 3천만 대밖에 없어요. 13억이 3천만 대를 쓰는데, 4500만이 1600만대를 써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비예요. 신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신비예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 보면요. 서울에 내가 서울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밤에 밤 깡에 오면요. 이건 라스베가스 절이 가라요. 번쩍번쩍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유럽에 가면 보 밤이 깜깜해요. 다그 시간에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다 나와. 밤만 되면 다 나와갖고 그냥 그 밤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시의 그 유럽의 밤, 파리의 밤, 뭐 로마의 밤은 어두컴컴해요. 진짜로 어두컴컴해. 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당동 요새 강이 그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 사당동 거기 보면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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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낮인지 밤인지 이게 우리가 사유국인 줄 알고 산대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어떻게요 해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너무 뜨겁게 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이 제정신이 제정신 아니에요 이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쓸게 아니에요. 석유가 여러분들, 2000년에 겨우 얼마였냐? 18달러였어요. 18달러. 1배럴에. 1배럴이라고 그러면은 159리터야. 159리터로면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 그거 한 통이에요. 그게 18달러야. 작년 9월에 몇 달러였냐? 80달러야. 오늘 보니까 126달러예요. 우리나라는 140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4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석유하고 에너지만 얼마를 수입했느냐? 1,000억 달러를 했어요. 석유 단일 품목만.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다 해갖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 뭘로 다 날려버려? 석유 들어오는 걸다 날려버려.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30% 하면 3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 얼마? 석유만 1000억 달러에. 다른 에너지, 뭐, LNG, LPG, 석탄까지 하면 1,40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견딜 것 같아, 뭐. 이미 못 견디는 선에 들어섰어요. 왜냐면 물가가 4.5%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창에서 강의한다고 여기 강의 한번 나오면 기름값이 딱 10만원 들어가요. 10만원. 그러니 그래 이제 강의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네. 네. 평창에서 여기 10시까지 돼서 올라오면 버스 없거든요, 아침에는. 그리고 우린 6시면 해 떨어지면 차안 다니거든, 평창은. 그러니 그래 어떻게 강의를 나와? 예,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니까. 여러분들 중에 140달러 넘어 여기 반 이상은 다 절대 안 납니다. 반 이상은 또다 부도나요. 석유값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면 성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뭔나 헌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성당 나갈 거 아니야. 헌금도면 어떻게 성당을 나가? 그러니까 이 석유값 이거 떨어트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방법 못밖에 없어요. 절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 천지에 불다 켜놓고. 그냥 밤에 그냥 네온사인 번쩍번쩍하고 먹긴 또 얼마나 먹어요? 내가 일본에 가갖고 일본에 가갖고 회 정식을 먹는데 회가 딱 두첩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두첩을 딱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올 줄 알고 난 이게 에포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하도 안 나오길래 가이드한테 야왜회 정식 시험도 안,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까 먹었지 않느냐고 <laughs> 응,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횟집에 가면은 일단 가면 뭐가 나와요 소라 나오지 해삼 나오지 멍게 나오지 오징어 썰은 좀 내보내지 거기다가 개불 또 괜찮은 집은 저기 뭐예요 전복까지 회 나오기 전에 벌써 배불러 그래갖고 이제 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만한 접시에 가득 나옵니다, 가득. 그럼 그걸 또 고통스럽지만 그걸 다 먹어. 아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뭐 나와요? 매운탕 또 나오잖아, 매운탕.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산다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층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보기엔 과하게 잘 먹어요. 국민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얼마가 나가냐면 17조 원이 음식 쓰레기로 나가요. 170억 달러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 이게 북한 주민 30년 먹여 살릴 거를 1년에 음식 쓰레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주부시잖아요. 냉장고에 버리는 거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많죠. 또 내가 외식을 하러 나가 외식을 하러 나가면 어때요? 먹는 반찬보다. 안 먹는 반찬이 훨씬 많아요.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그렇다고 식량이 많으냐? 식량도 없고 그 식량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략했어요? 그래. 누구나 다 석유로 알고 있어요. 석유 때문이에요. 텍사스에서는 일배러를 뽑아내기 위해서 관정을 합니다. 뚫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배럴 뽑아내는데 17달러 들어가요. 근데 이라크에서는 1배럴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1달러 들어가요. 1달러. 비용이. 그러니까 이라크는 빨대만 꽂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납니다. 러시아는 어느 나라를 포기하지 않느냐? 체첸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채첸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한 50만이 사는데 그 나라 전체 석유가 다 나요. 그러니까 막 테러 초등학교애들 몇백명 죽이고 테러했었잖아요. 몇년 전에 그래도 러시아 눈도 껌독하잖아요왜 석유가 있으니까 이미 세계는 석유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유는 지금 126달러 심하게는 200달러까지 뛴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소각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눈 자고 나면 소, 또 자고 나면 소 얘기 하는데, 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 126달러 뛰는 게 문제예요. 그래, 석유는 저 손은 안 먹으면 되지. 손은 그리고 여러분들 소 얘기 나왔으니까, 소 얘기 좀 하면은 소고기 먹는 게요. 반 환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20개월, 30개월 온소 먹잖아요. 소가 한번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거를 20개월 소가 먹어. 그러면 그 소가 먹는 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소가 먹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먹으면 어때? 사람이 먹으면. 훨씬.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1인분을 먹으면 20명 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 20명 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반환경적이야. 가능하면 뭘 먹으면 좋아?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아. 야채, 채소 종류. 네. 이걸 많이 먹는 게 오히려 환경적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 간장 이런 거하고 밥, 현미밥하고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므 이제 자 석유가 이제 12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에너지를 펑펑 써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똑똑한 머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미 5년 동안 우리나라 배 수주를 다 끝냈어요. 자동차 잘 만듭니다. 차, 제가 유럽에 가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벤츠, 크라이슬러, 뭐 BMW 다 타봤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걔네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 그랜저만 못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그랜저가 유럽 차 선호도 1위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차 우리나라 차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차를 사요? 그거 한번 고장나면 부속품 사기도 힘들 되는데. 우리 그냥 고장나면 제각제각 동네에서 다할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차잘 만들죠. 배잘 만들죠. 핸드폰 잘 만들. 핸드폰. <laughs>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핸드폰 하나로 300억 달러를 수출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태리 이탈리아의 그 그 포로노 광장이라고 있어요. 예. 시저가 브루투노스 노마저도 하고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은 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구경을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수박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청년이. 그래서 내가 수박을 먹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어, 니가 한국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우선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좋대요. 두 번째 자기는 이... 한국 핸드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 수박 파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카다로그를 꺼내는데 삼성 애니콜 카다로그를 꺼내는 거예요. 20만 원서부터 60만 원까지 쫙 갖고 있더라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애니콜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눈이 뒤집어지죠. MP3 되지, 캠코도 되지, 카메라 되지, 게임 되지, 텔레비전 되지. <laughs> 여러분들 유럽, 프랑스, 파리 아이들이, 귀족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이에요. 그만큼. 애들 착하지.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 대한민국 애들이라는 거. 이 미국 애들은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콜로라도에서 그랬죠? 날, 날 왕따를 시켜. 교실에다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다 쏴주고 17명을 죽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왕따당 한 아이가 총을 갖고 와서 한 명씩 부르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왕따당 하면 어떻게 해요? 난, 나 하나 사라지면 되지 뭐. 이러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뛰어내린단 말이야. 학원 밤 10시까지 가라고 하면 학원 가지. 왕따당 하면 혼자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애들 착하지. 물건 잘 만들지. 산에 나무 많지. 먹을 것 풍부하지. 국민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의탁하느냐 의존하느냐 원자력발전소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발전소 16기가 돌아가요. 16기. 그런데 지금 전력의 전기 이 전기의 40%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 4월 26일날 벌써 22년 전 얘기죠. 이, 이 소련이죠. 소련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터졌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500만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요. 한번 터진 반경 100km 못 살아요. 그리고 그어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어떻게 그 방사능을 처리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근데 아직도 끓고 있다 그래요. 10만 년 동안 끓는다 그래요. 10만 년 동안 방사능이 그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에 1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능 폐기물, 여러분 핵 폐기물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이제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보니까 핵 폐기물을 쌓았는데 5단, 6단으로 쌓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장고를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지금 전기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전기 쓰는 거예요. 그러고왜 앞으로 2015년에 26기가 더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총 26기가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느냐? 그 원자력 발전소 IAEA 위원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때문에래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순간 출력이 올라가갖고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은 산업시설이 얼마 전에 그랬죠. 산업시설이 한번 수백억, 수천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야? 에어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여름엔 좀 더우면은 좀 이렇게 좀 풍, 좀뭐 선풍기 좀 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유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들이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는 더 세우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 풍력발전기하고 태양광발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이 좀 약합니다. 덴마크나 독일,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을 다 풍력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게... 구, 우리는 소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다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130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못 견딥니다. 지금 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 은이 석유값을 우리가 대처를 해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더큰 그 문제지. 손은 아까 말씀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그거 내가 조금 더이 저기 뭐야? 채소 더 먹고 이그 뭐라 그래요? 이 그래서 베지타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석유는 안쓸 수가 없잖아. 우리 경제 직결된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했는데 제가 태양광을 우리 생태마을에 20킬로와트, 풍력을 30킬로와트 설치를 해서 50킬로와트. 근데 태양광은 잘 됩니다. 우리보다 태양이 우리는 한1 년에 220일 정도 햇빛이 내리쬐는데 독일은 150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의 프라이브로그라는 그 환경 도시를 가 보니까 도시 전체 지붕에 태양광을 얹었어요. 그, 그 도시는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도시예요. 아,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밤에 나가고 술 먹고 밤에 밤새 그 이렇게 막 네온사인 켜 놓고 그 돈만 아껴도 어때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갈때 자연환경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밤 10시 학원에 지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밤 10시에 술집에 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들대로 밤 10시까지 텔레비 보고 앉아 있고 텔레비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텔레비 보면 전기세 나오고. 그래서 미래는 뭘로 가야 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걸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조금 더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 설치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조금만 의식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교황님이 그랬어요. 뭐라 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환경은 몇몇 환경 운동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누가 하는 거다 모든 모든 사 지구에서 사는 모든 한명한 한 명이 다 환경 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 같은 경우도 이 저기 막 드라큐라라고 그러잖아 드라큐라 전기 10%의 전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코드 꽂아 두면은 그럼 코드 같은 거빼 두고 냉장고 꽉꽉 안 채우고. 네, 때마다 벼두고, 사서 막 하지 말고.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이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정말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37도, 38도에 사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으로 느낍니다. 어디 사람들이 절, 절박하게 늘려? 투발로라는 나라. 없어져 버려가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아홉 개 섬으로 돼 있는데 두개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에 잠겨 갖고. 이게 해수면이 높아져 갖고. 그다음 벵골만이라고 이 방글라데시 앞에 이 굉장히 넓은 이 섬인데 반 이상이 잠겨 버렸어요. 문서는 있는데 뭐가 없어? 땅 문서는 있는데 다 어디에 잠겨 버렸어? 바다에 다 잠겨 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극지방, 북극, 남극 적도는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다가 하느님이 홍수를 내리칠 때 노아 방주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데 정신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 정신 집중할 때는 환경, 지구 온난화. 그런 주부가 할 일이 뭐냐? 주부가 할 일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가정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이제는 정말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갈 때또 실천을 해나갈 때.